2023 WBC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지원과 훈련을 받고 대회에 임했지만 3회 연속 1라운드 조별 예선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이후 많은 비난과 서준원의 미성년자 성착취, 장정석 기아 단장의 뒷돈파문, 이천웅의 인터넷 불법 도박 등으로 악재가 겹쳤었는데요. 이번엔 국가대표 투수들이 대회 중 룸살롱에서 음주를 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와 많은 야구 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선수들은 첫 대회 호주전 전날 밤부터 경기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일본전 전날에도 술자리를 가졌으며 룸살롱 관계자에 따르면 첫날에는 4명, 둘째 날에는 3명, 셋째 날에는 2명의 한국 선수들이 룸살롱을 찾아왔다고 디테일하게 말했는데요. 한국은 결국 호주에게 패배하고 일본전은 겨우 콜드패를 면하는 경기력으로 위기론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의외로 흥행이 되어 거의 잊혀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다시 한번 한국 야구의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아시안게임 전력강화위원회 조계현 위원장은 음주와 논란을 일으킨 선수는 무조건 제외한다는 강경책을 펼치고 있어 해당 음주 선수들도 국가대표 박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구 팬들도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요. 룸살롱이 아닌 술집을 갔어도 비난받아야 한다. 하나 선수들은 없어서 다행이다. 이젠 국가대표 절대 응원 안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